여기는 신대방역 이제 그 신사진학 근처로 이것도 거의 신축급 건물이네요. 여기가 지금 전세 6천으로 나왔고요. 월세도 됩니다. 전세자금 대출이 아마 될 것 같아요. 확인은 제가 자막으로 해서 해볼게요. 올릴게요. 월세는 540이고 거의 신축급 건물이 다 이제 요 정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신축 첫 입주나. 그래도 대출되는 집들이 없어서 바로 나갑니다. 그래서 연식이 좀 있다면 연식 있다면은 그래도 이 정도 깔끔한 건 힘들어요. 6천으로는 힘들고 여기서 이 화장실 이 벽에서 여기까지가 2m30 나오고요. 그리고 여기 냉장고 싱크대 여기서 그 벽까지가 2m70 나옵니다. 물론 이 공간을 이제 제외했어요. 이 화장실 여기 이 부분은 제외를 다 한 공간이고 여기 이 방만. 그래서 이 정도 그 신축구 건물의 지상층에 이 정도면 요즘에 한 7, 8천은 그냥 나갈 거예요. 그래서 전세 6천으로서는 뭐 나쁘지 않고 월세 500에 40으로는 그냥 평균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500에 40 정도면 지금 요거보다 작은 방을 500에 45를 받아달라는 데도 있어가지고 아무리 신축이지만 좀 그건 좀 너무 비싼 것 같아요. 반지하가 그 정도면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